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랜덤 다이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에 랜덤 다이스를 요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뒤로 계속해서 이 게임을 했어요.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그냥 시간 날때 잠깐 했었는데,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한 거고, 요번에 마침, 신규 주사위가 또 요렇게 등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뽑아버리려고 요렇게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게임을 좀 해가지고 조합이랑 그런 거를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점수도 2100점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저는 대전 모드보다는 협동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번에 이제 무슨 주사위가 나왔냐면은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는 이 재물 주사위. 주사위가 합쳐지거나 공격받으면 주사위의 눈 개수에 미래의 SP를 획득합니다. SP는 여기서 돈이죠.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안쓸 거고. 기어 주사위. 연결된 기어 주사위 개수에 따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계속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은 공격력이 엄청 올라간다라는 거죠. 태풍 주사위. 이게 듣기로는 이게 엄청 좋대요. 일정 시간마다 총두번 변신을 하는데 공격 속도가 최대치로 증가하고 2단 변신 상태에서는 모든 공격에 크리티컬로 적용됩니다. 이게 진짜 좋대요. 양분 주사위. 이것도 전설 주사위인데 다른 주사위랑 합치게 되면은 그 주사위의 눈금이 하나 증가한다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이 주사위. 주사위가 합쳐질 때 상대방에게 특수한 몬스터가 소환된다. 협동전에서는 SP를 주는 보너스 몬스터가 소환된다라는 건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거를 다 뽑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다가 그러면은 또 보석을 쟁겨놔야 되는 바로다가 맨 위에 있는 가치 5배부터 구입합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여기서 바로 나오려나? 신규 주사위 과연? 오! 양분 주사위 바로 나왔어. 뭐야?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그거랑 다이아몬드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 11만원짜리 14,000개 다이아몬드를 5번 구입을 해가지고 55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 지른 돈만 벌써 100만원이 넘어가요. 저번에도 55만원 질렀었는데 벌써 100만원 넘겼습니다. 자, 그럼 바로다가 그냥 가장 비싼 왕의 유산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한번 뽑아볼 건데, 아 이거 진짜 제발 다 나왔으면 좋겠다. 다 나오겠죠? 왕의 유산은 전설 주사위가 무조건 나오는 그런 상자이기 때문에 바로다가 상자 깡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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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까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보석 어차피 남으니까 이거 사야겠다. 상점에 지금 뜬 건데 전설을 무조건 주는 그런 상자입니다. 뭐 나올라나? 자, 과연 오 뭐야 뭐야. 와, 빛의 검주사위 쓰지도 않는 거. 자, 그러면 신규 주사위가 다 나왔나요? 아, 다 나왔습니다. 게다가 레벨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레벨업을 해야 되나?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크리티컬 데미지를 좀 올려주면 좋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리려면은 주사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조금씩. 근데 지금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거 싹 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 할 겁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이것도 업그레이드. 돈 부족하면은 그냥 바로다가 충전해가지고 모든 주사위 싹 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돈 부족해요.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서 이거 골드 얼마지? 와, 10만 골드. 보석 4500개 필요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잖아. 일단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14000개 하나 더 샀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골드 구입, 이거 좀 아깝긴 한데 한 20만원치 구입 한 다음에 설마 이랬는데 돈 부족할까 설마? 일단은 되는 대로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2만원? 자, 모든 주사위 싹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전부 다 만렙을 찍고 싶지만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100만원 더 질러도 아마 여기 있는 주사위 맥스 찍지 못할 거예요. 이거 진짜 돈 엄청 많이 들어가 진짜로.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710
1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주사위를 이용해가지고 덱을 한번 짜봐야 되는데 어떤 덱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자 우선은 태풍 무조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양분 주사위, 주사위를 진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성장 주사위 이거 진짜 되게 좋습니다. 전이 주사위 한번 써볼까? 이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조합은 대충 이렇게 맞췄습니다. 태풍, 양분, 성장, 전이, 조커 해가지고 싹 다 그냥 올 전설 덱이네. 이걸로 갔다가 바로다가 협동 모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태풍 떴습니다. 와 근데 크리티컬 데미지도 많이 올려가지고 딜 잘 나올 것 같아요. 태풍 주사위가 약간 여기 딱 이분이 쓰시네. 지금 저희 팀 분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주사위가 강풍 주사위인데 사람들이 말하길 이 주사위의 상위 버전이 지금 태풍 주사위라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이거? 합체 합체. 이거 떴다.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쓰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건가? 와 이거 대박이다. 성장 2짜리를 3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이 카드. 이거 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와 이거 봐. 이거를 잡으면은 돈을 주는 거야. 잡는 거 한번 봅시다. 오 잡았습니다. 얼마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생겼어 이거. 이거 망했다. 이렇게 해서 또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돈 주고. 아 이번에 주사위 잘 나왔네. 이게 보통 협동전을 하면은 30웨이브에서 그냥 끝나거든요. 몇 웨이브까지 가나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잠깐만 스네이크 보스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와 이거 진짜 사기네. 와 이거 대박이다. 지금 게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이름 뭐였지? 양분 주사위?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태풍 주사위 7성을 두 개나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 진짜 너무 사기인데? 물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운이 좋았을 뿐.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긴데 30웨이브 때는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서부터는 좀 고난인데 아 이거 다 바뀐다니까 요렇게. 이게 문제야. 이거 뭐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 제발 방패로 막아줘, 방패로 막아줘. 그렇지. 태풍 떴고. 아, 이거 못 깼다. 아니, 방패로 잘만 막아줬으면 깼을 것 같은데. 아, 못 깼어요. 항상 저기서 막힙니다. 아, 근데 대박이다. 확실히 사기예요, 요번 주사위. 요번에 이제 또 이벤트 메뉴가 새로 요렇게 추가가 됐는데 입장료가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100개. 이게 약간 완전 클래시로얄처럼 돼 있는데 기회가 3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주사위는 레벨 7클래스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래야 좀 공정하긴 하죠.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777%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 근데 이거 운빨이에요. 왜냐하면은 덱 설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주사위만 나오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일단 빛 주사위 요거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다이스입니다. 아 이건 무조건 강풍이죠. 암살 주사위 좋구요. 아 이거는 소환 주사위로 갑니다. 자 마지막인데 아 양분 떴어요. 아 이거 양분 해야 되나? 여기서 양분이 좋을라나 모르겠네. 눈보라를 해야 되나? 에라이 모르겠다. 양분으로 가자. 자 바로다가 이벤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연승할 때마다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 왜 처음부터 망한 거 같냐. 잠깐만. 뭐해. 이걸 잡아버리네. 왜 이렇게 빡시냐. LR 모르겠다. 도박.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 거 같네요. 강풍 주사위가 잘 안 떴어. 이거 딜 넣는 게 강풍 주사위밖에 없는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안 나올 수가 있지? 아 제발 좀 나와라. 오 강풍 삼성 떴는데 이제 와서 뜨면 뭐 하나요? 안 해. 이거 그냥 대전 모드 한번 해봐야겠다. 새로운 덱 들고. 아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 바로 이기는 거 아니야? 오케이 게임 시작됐고 라라라라 이렇게 소환한 다음에 태풍 주사위 시작부터 떴네. 아주 좋습니다. 아 양분 주사위가 대박이다. 요렇게 하면은 와 이거 진짜
너무 사기다. 아 근데 태풍 주사위가 이게 지금 제가 주사위 레벨업을 별로 못해가지고 데미지가 좀 약해서 문제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보석 남는데 그걸로 상착강 한번 해볼까? 태풍 뜨면은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가 있긴 있습니다. 뜨면은. 아 그리고 이거 합치면은 상대방한테 뭐 특수한 몬스터 준다고 했었는데 와 뭐 돌덩이 좋았는데 돌덩이 뭐야? 잠 볼까요? 와 피가 2400짜리네 근데 금방 죽었네요. 자 보스 떴는데 아 강풍 5성 있었는데 바뀌었어. 제발 또 바꿔줘 강풍으로. 아니 강풍이 아니고 태풍이구나. 제발. 아 망했다. 설마 지진 않겠지? 상대방 분이 지금 새로운 주사위 꼈어요. 이거 기어 주사위였나? 이렇게 연결이 될수록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주사위죠. 설마 지겠어 이 좋은 주사위 갖다가. 아 이긴 것 같습니다. 잘 못 잡네요. 오케이 이게 끝. 바로다가 한 판 더. 와 지금 게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분 벌써 7성 뽑아버렸네요. 아 7성 진화했는데 조커로 진화했어요. 어? 아니다 이거 오히려 좋은데? 여기서 이거 진화하면은 상대방 이거 아 더 망했어요. 이거 뭔가요. 아 뭐야 아 이것도 망했어요. 어떻게 운이 저렇게 없을 수가. 근데 왜 질 것 같냐. 아 제발 졌나 누가 먼저냐. 아 이걸 져버렸네. 상자 한번 까야겠다. 어차피 보석 남거든요. 왕의 유산 두 번 정도 깔 수 있어요. 아 제발 태풍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태풍이요. 한 번 더 안 나왔어. 자 태풍이요. 아 망했다. 태양 주사위 업그레이드. 아 이거 데미지 26이면은 너무 약한데. 협동전 모드는 한번 또 해봐야겠다. 이번에도 30탄에서 죽을라나 모르겠네. 근데 이 협동전 모드는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방 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드캐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양분. 와 아무리 봐도 사기야. 아니 같이 하시는 분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뭐 돈만 모으고 딜은 안 넣어. 뭐야 이거 망했어. 이게 뭐야 이거 다 돈이야 그냥 뭐 딜을 안 넣고 있어.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30에이브 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아 25에이브에서 죽을 것인 사망. 아 진짜 막판으로 그냥 대전해야겠다. 이번에 이기겠지. 와 이거 대박이다. 육성 태풍 떴습니다. 제대로 한번 나왔네요. 아니 잠깐만 근데 얘가 이거 육성 태풍 없애버리면 어떻게 안 돼. 하지마. 와 없애버리기도 전에 잡았어. 이거 딜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이번에 저도 너무 잘 나왔는데요. 어 이건 무조건 이겼지. 이건 질 수가 없다. 조합이 너무 상해. 야 이거 봐. 와 이거 아니 체력 몇 짜린데 이거. 돌 엄청 큰 거 나왔거든요 지금. 아 와 이거 봐 잡았네. 하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은 질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이거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랜덤 다이스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다시 한번 해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요즘에 심심할 때마다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클랜 나오면은 클랜 한번 또 오지게 만들어야겠어요. 뭐 아무튼 이번 주사위 진짜 사기네요. 랜덤 다이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